없어서 난 밉지 혼내줘 일찍 다 끝내고 왔어 나 진심 집중했었지 다 끝내고 너랑 놀려고 shit 아무 방해 없이 커피 나 때리러 가자 오늘 날씨도 좋잖아 걷기엔 다리 아프잖아 안 끌려도 일단 나와 멋진 무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반응 좋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요? 다들 이쁜 분들만 오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고 또 궁금해하는 우리 트레이 멤버들은요, 잠시 후에 뒤에서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시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트레이 데뷔 쇼케이스의 진행을 맡은 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 오셨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요, 3인조 신예 그룹이죠. 트레이의 데뷔를 알리는 자리인데요. 데뷔 전부터 멤버 전원이 또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멤버들의 매력을 샅샅이 또 우리가 만나볼 텐데요. 좀 전에 보셨던 무대도 우리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아마 잠시 후에 앨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마 매력들이 더 팡팡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준비가 다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싶은 우리 트레이 멤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자, 더 반겨주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원, 투, 트레이! 안녕하세요, 트레이입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트레이에서 막내 같지 않은 막내 얼굴 나이를 갖고 있는 최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트레이에서 살아 숨쉬는 비주얼. 웃지 마세요. 네, 진지합니다. 이재준입니다. 네, 숨 쉬고 있는 거 맞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소개해 주시죠. 네, 트레이의 성대 천재 맡고 있는 김준태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우리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팬분들과 이렇게 또 가까이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소감도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데뷔 첫 쇼케이스잖아요. 네. 오늘의 이 두근거리는 마음, 소감 살짝 알려주세요. 일단 세 명이서 하는 처음 첫 번째 쇼케이스다 보니까 세 명 다 조금 설레기도 하고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팬 여러분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 앞에서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많이 연습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다들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 우리 트레이 분들이 진짜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예. 네. 아까 우리 기자 쇼케이스 할 때랑은 약간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표정이 환해졌어요, 아주. 지금 거의 친정집 온 듯한. 아, 좋습니다. 아, 또 이제 밑에까지 좋습니다. 자, 일단 앨범이 좀 전에 나왔어요. 오후 6시에. 네. 주변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아직 체감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뭔가 저희가 이렇게 확 와닿는 그게 없어가지고, 네, 조금 저희가 실감이 안 났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쇼케이스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주변에서 다들 너무나도 축하해줘서, 네, 지금 기분 좋게 쇼케이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또 우리 또 바나나 컬처 엔터테인먼트에서 첫 번째로 선보인 우리 보이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직속 선배님들, 또 EXID 선배님들이 혹시 또 좋은 조언이나 아니면 또 앨범이 나왔다고 응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일단 EXID 선배님들이 이제 저희를 볼 때마다 이제 굉장히 약간 힘내라는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일단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영향을 많이 끼쳐주신 선배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 앨범이 나오고 나서 또 회사에서 만나면 아마 좋은 또 조언을 한 번 더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우리 트레이 세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팀명 트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트레이는 일단 루마니아어로 숫자 3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멤버 수가 3명이기도 하고, 사실 집합을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이자 완성의 단위가 3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3명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치를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담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야, 잘 외웠다, 그쵸? 전혀 외우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너무, 네, 너무 스마트해 보였어요.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숫자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이런 우연이. 그러니까요. 소름 끼치는 우리 우연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모두가 실력파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지만요, 우리 팀 내에 맡고 있는 포지션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는 트레이 내에서 일단 막내이자 그 랩과 그 다음에 날카로운 프로듀싱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많이 어렵네요. 막내인데 날카롭다니요. 아, 네네. 그, 네, 그냥 그 편안하게 형들이 그 많이 혼내면서, 네, 형들 혼내면서 열심히 작업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편안하게 형들을 혼낸다. 네, 많이 혼났습니다. 역시 어딜 가나 막내 혼답이에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재준 씨는요? 저는 팀 내에서 이제 너무 피부색이 우유빛깔인 친구들만 있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네, 구리빛 피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비주얼과, 네, 퍼포먼스와 계속해봐요, 괜찮아요, 보컬과, 네, 만능입니다. 네. 와. 이렇게 사람이 변해도 되나요? 아까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팬분들 앞에서 팬분들 앞에서 오니까 이렇게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태 군은요? 저는 일단 자꾸 끌리는, 네, 라떼 같은 그런 보이스와, 와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메인 보컬이다 보니까, 네, 어마무시한 보컬, 그런 보컬, 뭐라 그러죠? 긴장했어요?
아, 약간 또 이게 좋아해 주시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 라떼처럼 빠져들어요. 듣게 돼요 정말. 집중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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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놀라운 보컬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와 진짜 매력이 넘치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 맡은 각자 맡은 포지션은 알겠는데요. 지금 혹시 숙소 생활 같이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숙소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사실은 저희가 매일 거의 매일 빨래 같은 걸 하려고 해요. 아 빨래 같은 걸요? 네. 빨래, 그러니까 잡다한 일들을 예, 예.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매일마다 이제 가위바위보로 정하거든요. 그게 제일 공정해요. 네. 네. 빨래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져가지고 네. 쇼케이스 전날인데 6시에 그 취침을 했습니다. 어머. 빨래 하다가. 빨래 6시에 잤다고요? 두 명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래 기다리다가 네.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빨래는 이번 담당이었다. 네. 아 우리 창현 군은 혹시 어떤 담당이에요? 저는 아 이게 담당이 따로 없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리모컨 잡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죠. 아. 뭐 총무도 있을 테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 집에서 제일 늦게 일어나지 않나. 기상 시간이 제일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아 문 문 닫는 사람이에요? 아, 네, 네, 제가 제일 늦게 그냥 일어나는 아. 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늦게 일어나는 사람. 네네네네. 오늘 재준 군이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겠네요. 아 굉장히 예. 부러웠어요. 아하. 근데 저희가 오늘 사실 조금 네. 생각보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네. 다 같이 불이 났기 준비하느라 좀 뭐 그런 시간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준태 군은 혹시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나요 숙소 내에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창현이가 이제 늦게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네. 일어나서 친구들 깨우는 약간 아~ 그런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저도 같이. 늦게 일어났나요? 네,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하, 먼저 일어나서 멤버 깨우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 제가 그 역할을 몇 번 하다가 네. 이제 이 친구한테 너무 힘들어서 양도를 했어요. 아, 양도를 했어요. 네. 이게 저는, 뭐 좋은 거라고 양도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양도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언제 보니까 이제 제가 먼저 일어나서 깨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 되게 힘든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팬들하고 이렇게 케미가 좋은 건 데뷔 전부터 뭐 라이브 방송도 그렇고 또 그리고 영상도 그렇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팬분들과 이런 좋은 유대감을 또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친해지다 보면은 별명도 잘 지어주고 하잖아요. 네네네. 혹시 팬분들이 지어준 별명 있나요? 팬분들께서 지어준 네. 별명이 그 일단 준태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 입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네. 팬분들께서 귀염뽀짝이라고 귀염뽀짝? 예. 제가 아는 그 귀염뽀짝 맞죠? 예. 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네. 팬분들께서 지어주셨다라고. 아 정말. 여기 다 모든 분들이 증인이세요. 그래요? 네? 귀염뽀짝 맞나요? 이쪽 저는... 분들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아 저요. 맞나요? 잠깐만 그러면요 이쪽 분들이 좀 약하시긴 그래요? 그러면은 이쪽 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게끔 귀엽뽀짝한 약간 포즈 같은 걸 살짝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이럴 때 짤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요. 마이크 갖다 줄까? 이렇게? 남기긴 했는데 아 뭐 그냥 포즈 할 거예요? 네네 뭐든 좋습니다. 귀엽다. 귀엽다. 자, 좀만 더. 더. 하나 더. 아하하하. 자, 이쪽 분들 인정하시나요? 네. 아까보다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자, 한 분이 대답 안 하셨거든요. 하나만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시작. 아, 좋습니다. 귀염뽀짝 맞잖아요. 아, 그럼요. 창현군 네? 왜 고개를 숙여 형아가 하는데? 아, 그 귀여워가지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남일 같지 않을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 네, 그래요. 아, 갑자기 이제 확 넘어왔네요. 자, 좋습니다. 일단 우리 트레이와 함께 첫 번째 데뷔 쇼케이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데뷔 쇼케이스는 지금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계시지만 또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잘 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아, 요즘 네. 세상이 감사합니다. 좋아져서 예. 앞에서. 예. 세상이 좋아서 집에서 보고 있는데도 소리가 더 들려요. 그렇죠? 네. 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도 많이 남겨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댓글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어 주세요. 자, 저기 한번 읽어 주세요. 팬분들께서 보내 주신 댓글창. 네, V앱에서 팬분들이
준태야, 재준아, 창현아 한 번씩 외쳐주셨는데 손인사 한 번씩 부탁드려요라고. 아, 손인사. 네. 네, 그러면 우리 창현 군부터 손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예. 안녕. 손인사는 네. 그게 아니야. 손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안녕. 예, 비주얼 담당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그렇죠? 자리가 잘못됐네. 네, 그리고 귀염뽀짝 방금 했는데 우리 하나 더 할 수 있잖아요. 자, 손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예, 뭐 붙었어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아, 귀염뽀짝 맞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채팅창 한번 읽어주세요. 네. 창현이 오늘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 김에 퇴폐미 발산해주세요. 퇴폐미. 분위기가 좋은데 퇴폐미를 발산해달라고 네, 하셨어요? 막내 하면 퇴폐미예요 사실. 네. 원래 막내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창현이가 평상시에 되게 섹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디렉 볼 때? 아, 네. 아니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아, 평상시에. 네, 일상이 그냥 섹시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래요. 네. 자, 그럼 그 일상 섹시 한번 저희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되게 잘하네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와,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와, 많이 찍으셨어요? 됐어요? 확인하고 한 번만 더? 그래요. 이게 초점이 안 맞았대요.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야, 막내가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자,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고 또 이렇게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하트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데뷔 앨범 본 주제로 본격적인 앨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앨범 타이틀이죠? 본의 뜻 알려주세요. 본이라는 영어 단어가 태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트레이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명에서 내는 첫 번째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우리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앨범에서 좀 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런 거 했다. 막 이런 거. 나는 가사를 썼다. 네, 네. 아, 그 장난이에요. 근데 가사를 쓰는데 네. 저희끼리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살 수 있게 조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해주실 수 있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 사랑 얘기에 대한 노래도 많이 썼고 그리고 사랑이 뭐 이별에 대한 것도 있고 네. 풋풋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이 딱 들으실 때 이 노래 좀 좋구나 이렇게 와닿으실 수 있을까 네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가사는 잘 들어갔죠? 가사요? 네. 저의 뜻을 굽히지 않고 네. 열심히 밀어붙여서 네. 잘 들어갔습니다. 어느 부분이 들어갔나요, 혹시? 그 안아줘라는 노래에 네. 이거는 제가 언젠가 이 친구 두 명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네. 안아줘라는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은 제 첫 번째 벌스에 뭐 가사 말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네가 날 밑에서 올려다 바라볼 때 왜 웃으시죠? 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아, 그죠? 네. 네. 뭐 뒷머리 묶으면서 바라볼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가 이제 웹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두 명이 그 유치원생이 쓴 것 같다고. 네, 놀렸대요. 이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그 이러고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묶으면서 생각해 보면 웃기거든요. 이렇게 다가오면서 밑에서 올려다 바라본다. 밑에서 그럼 한번 두 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재준군이 어떤 방법인지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현 너 서 있어 봐요. 쓰세요. 그래요. 이거 네. 이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우정을 위해서 그죠? 네. 제가 키가 작은 거예요. 제가 여자인데 네, 예, 예. 키가 작아서 살짝 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지금 어때요? 이거 유치원생이 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사에 잘 묻어놨으니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우리 창현 군은 앨범에 자랑할 거 없어요? 일단 자랑할 거는 일단 다섯 곡 전곡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자랑이죠. 네. 뭐 그
편곡도 한 곡도 있고 아 네. 정말 열심히 재밌게 만들었다. 예, 이 정도. 아, 뭐 긴 말이 필요하겠어요. 자, 이렇게 왜 왜요? 아, 자랑 하나 더 추가해 주려고. 아, 저 머리 묶는 줄 알고. 아직 아니죠. 아직 짧아 가지고. 아,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창현이가 기타 세션까지 직접 참여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그 아가씨라는 노래 들으시면 기타가 나오잖아요. 그 기타를 창현이 직접 연주했어요. 그래요? 이 얘기를 꼭 하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 얘기를 까먹어가지고 아, 아까 못했구나. 네, 대신해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감상하신 후 이 아까 그 기타 얘기도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상 플레이해 주세요. 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 수록곡 만나봤습니다. 자, 한 곡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번 트랙이죠? 타이틀곡. 네네. 네. 어떤 곡인가요? 일단 타이틀곡인 멀어져는 이제 펑크가 가미된 팝 댄스 아 댄스 팝 장르입니다. 잠깐만 괜찮아요, 무슨 괜찮아요. 차이예요? 팝 댄스 댄스 팝 댄스 팝 예. 댄스 팝 장르이고 네. 그 다음에 아 이거 일단 제가 외워왔어요 이거를. 근데 이별 후 흘러가는 시간만큼 대놓고 본다고요? 둘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이며 아 네 그 자극적이지 않은 어쿠스틱 드럼과 오. 808 베이스의 조화가 네 인상적인 곡입니다. 아 잘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 그... 그냥 이게 멋있게 읽은 거잖아요, 이렇게. 예. 아, 그런 곡이군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 또 직접 참여한 곡이잖아요. 작업하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타이틀곡 할 때는 좀 힘을 좀 많이 실잖아요. 그죠, 그죠. 일단 타이틀곡의 후렴 파트를 일단 준태가 이제 불렀는데 준태가 음역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음역대에서 쉬운 멜로디를 어떻게 쓸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리고 아 물론 창현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창현이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의 네. 멜로디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오. 말 나온 김에 한번 불러드릴까요? 콜! 어디부터 할까요? 후렴구 체디릭이 후렴구 부르라고 후렴구 불러. 무슨 버튼 누르는 거야? 후렴구 이렇게. 더는 멀어지지 마. 더는 멀어지지 마요. 와. 와. 귀에 쏙쏙 맴돌지 않나요? 네, 어쩜 이렇게 가성이 예쁘게 잘 나요. 감사합니다. 와. 성천. 그래 우리 다 같이 멀어지지 마요 정말. 성천. 그러자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킬링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뭐 후렴구는 아니어도 이 부분 진짜 킬링이다. 여기는 내 마음을 콕 찍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게 사실 한 명 한 명마다 좀 달랐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창현이의 타이트한 2절 랩이 아~ 저의 마음을 훔치지 않았나. 아, 2절 랩. 네, 궤도차 창현. 네. 아~ 뭐라고요? 궤도 재창현.
아, 궤도 재창현이라고요? 예. 아, 예. 저는 한국말이 아닌 줄 알고 순간. 네. 그 타이탄 랩? 네, 타이탄 랩이 저의 마음을 훔쳐갔어요. 그럼 그 훔친 거 살짝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또 재준군이 마음 또 이제 빼앗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너 닮은 내 습관이 기억하게 널 아직 어디 가도 너랑 같이 간 것이고 그게 괴롭혀 내 맘대로 맘이 안 돼 이기적인 끝까지 일어났지 에 뭐 여기까지 아~ 지금 두 분의 팬 쇼케이스 같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노래 뭐 얘기를 들어봤지만 사실 무대가 있는 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댄스 포인트 댄스도 한번 엿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멀어져의 포인트 안무를 살짝 공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여러분들 노래는 다들 듣고 오셨죠? 그 노래 후렴구에 아까 준태 불렀던 후렴구를 들으시면은 멀어지지 말라는 가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의 팔을 보시면서 그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내적 댄스를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와, 멋있다. 멋있어. 완전 멋있어. 멋있다. 와. 아, 멋있다. 팔 잘 보셨어요? 혹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 그 누가요? 최창현이라는 사람이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요걸 앉아서 살짝 해보면 어떨까요? 앉아서요? 네 서서 하기 좀 부담스러우면 서서 할래요? 서서 할래요? 앉아서? 편할 대로 서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원래 그 노란색 머리가 눈에 잘 띄어가지고 아, 그죠, 그죠. 춤추면 딱 들어올 거예요 눈에다가 아...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잘 따라하는지 한번 볼게요. 멋있다. 아. 네. 네. 너무 잘 따라하셔서 저희 깜짝 놀랐어요. 난리 났죠 지금. 예, 네. 난리 났습니다. 자, 우리 준태군 네. 살짝 손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 살짝 손이라도 살짝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도 서서해. 우리 멀어져 자꾸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네. 아, 우리 서서. 알겠습니다. 그럼 살짝만 틀어주세요. 어허. 어허. 와, 성공. 와. 네, 좋습니다. 중간중간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귀염뽀짝한 모습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안무를 보고 나니까 또 다음 트랙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트랙은 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트랙 아가씨라는 곡인데 이 곡은 디스코 펑크의 장르 곡입니다. 디스코 펑크요. 그리고 이게 참 가사가 정말 참 재밌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연락을 받지 않는 이성한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정말 구차하고 매달리는 곡이에요. 아 좀 받아달라 약간 그런 내용의 곡이고 정말 재미있고 재치있게 한번 가사 작업을 해봤으니까 네, 다들 재밌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얘기가 있죠. 기타 세션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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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강조를 했는데 꼭 해야 하는. 네. 네, 맞아요. 제가 여기 기타 세션을 참여하게 되었고 그걸 꼭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예.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그 뭐 코드라도 얘기해드려야 되나요? 그래 코드 진행이라도 얘기해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까먹었죠? 네. F-7에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창현군은 기타를 다룰 수 있고요. 다른 멤버들 혹시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나요? 저는 제 몸을 잘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몸도 악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거의 비트에 맞춘 춤선이 악기가 죄송합니다. 네. 예 아유 네.
맞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그죠? 아, 이제 와서 부끄러워요? 아, 몸이 아끼다? 근데 진짜 레알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 거짓말이요? 네. 혹시 다룰 수 있는 악기? 다룰 수 있는 악기는 저는 드럼 조금 다룰 줄 아는 것 같아요. 오, 드럼. 아기 때 살짝 배웠기 때문에 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네. 다룰 수는 있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악보는 읽을 줄 알아요. 오, 그럼 됐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그것도 연습해서 한번 나중에 팬분들께 선물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언젠가는 시간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준태훈은? 저는 일단 네 인간이 갖고 있는 악기 중에 가장 네, 좋은 악기 목소리를 일단 저는 가장 잘 다룰 수 있지 않나. 맞아요. 네. 시키면 바로 이렇게 툭 나오는 그런.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노래를 스스로 부를 수 있게끔 해서. 네. 네.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영상으로 우리 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최대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선곡은 나중에 우리 함께 하도록 하고요. 아까 그 가사가 뭐 전화 통화 중 뭐 이런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전화를 안 받는. 네네네. 네네. 그런 거 맞죠? 네네네네. 저도 CT를 방금 받아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보통 어떤 행동들을 보이신지 좀 궁금해요. 이제 뭐 이성 친구가 아니어도 네네. 이제 뭐 멤버들 중에 뭐 전화 안 받는 멤버가 있다거나 이러면. 뭐 끝까지 각자마다,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각자마다 성향이 조금 달라요. 차인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화 안 받네. 그냥 뭐 언젠가 뭐 기다리면 오겠지 뭐 이런 스타일이고. 예, 네, 그죠. 그 안 받으면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네. 내 전화를 안 받아 네. 네가 네. 이러고 안 해요? 느낌. 안 받네? 안 해. 소심하게. 뭐예요? 아,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차하게 네. 좀 매달리는 성격이에요. 전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왜냐하면 제가 대문자 A형 했다가 속이 좀 좁기 때문에 네. 안 받으면 좀 잘 상처받아요. 아, 두 멤버한테 들으라는 얘기 같아요. 잘 받으세요 전화 좀. 네네네. 네, 그래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혹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일단 약간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네.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아, 기회를 시간의 텀을 좀 주고 내가 한 10분 너에게 주어줄 테니 다음 네. 전화는 꼭 받아라. 기회를 주신다고요? 아, 그럼요. 대표님이 안 받으셔도? 아, 잘못 말한 것 같죠? 그죠?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회를 드릴게요. 위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네. 괜찮아, 조명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어차피. 그냥 우리 준태구는 인자한 걸로 합시다. 네, 네, 인자한 사람이에요.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있겠구나. 예, 네. 그 정도까지 해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 틀어주세요. 자,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안아줘라는 노래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제가 가사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노래예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한 트랩 장르의 노래이고. 가지 말라는 핑계로 조금 안아달라는 핑계로 좀 가지 말아달라 이런 노래거든요. 근데 창현이랑 준태가 저의 가사 쓰는 걸 굉장히 유치하다라고 지적했던 곡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대문자 맞네요. 혹시 이 곡은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곡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이 노래는 갓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이 조금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네. 일단 한창 풋풋한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뭔가 나는 너의 어떤 모습을 보면 설렌다. 그래서 날 안아줘. 가지 마. 뭐 이런 내용의 곡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지금 브이라이브를 보시면서 입덕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트리 멀어져라는 곡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안아줘라는 곡인데. 아, 잠시만요. 멀어져야 된다고요? 많이 삐지셨나 봐요. 타이틀 너무 입에 배워가지고. 예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 곡 틀어주세요. 아, 네, 이번 이제 4번 트랙 어지래라는 곡은 이제 만남과 이별이 있는 이제 연인분들이 좀 이제 쉽게 공감하실 수 있는 약간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곡을 한번 써봤는데 약간 트렌디한 사운드가 좀 인상 깊은 그런 곡입니다.
아, 왜 어떤 포인트에서 웃음이 터진 거죠? 아, 준태가 좀 긴장을 했나 봐요. 네 번째 곡이 아니라 4번째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4번째라 그랬어요. 4번째라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네. 4번째. 네.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아, 조금. 네. 아, 괜찮습니다. 아, 조금. 네. 우리 다 알아들었잖아요. 네네네. 저 네 번째. 네, 4번째나 네 번째나. 아, 귀여운 포착해가지고. 아,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빈틈을 노리네요. 사실 이 노래는 그 이별 후의 감정을 좀 담은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곡들을 쓸 때 어디서 영감을 받나요? 어, 일단 영화나 드라마 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소설책 같은 거에서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감은 거기서 받지만 이 영감을 받은 뭐 느낌을 표정 같은 걸로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런 상황이었다면요? 네, 이런 상황이었다면 난 이런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 아, 좋다 좋다. 영감이 온 거죠. 좋다. 이제 물론 좋다.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예, 영감을 이제 받아서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마주친다면. 잠깐만요. 아, 맞, 그거예요? 네, 이럴 것 같아요. 아, 도망간다. 네, 도망갈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도망갈 것 같습니다. 오, 자 그러면은 한 명씩 다 궁금해지는데요. 재준 군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만났어요. 네. 어떻게? 아, 놀라겠죠. 아, 잠깐만요. 방금 네? 하신 거예요? 도망가 주시면 안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준태 군은요? 어, 전 일단. 감정 좋다. 집중. 감정 좋다. 아~ 약간 이렇게 한 두 번은 돌아보지 않을까. 어, 저, 이 표정은 약간 그거 같아. 아, 저거 살까? 아, 말까? 아, 살까? 저거 그랬나? 먹을까 말까? 아, 예. 아. 평상시 우리 야식 네. 먹을 때. 알겠습니다. 아, 세 분 매력이 정말 넘치는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곡이죠.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저희 마지막 트랙 너의 밤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불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약간 밤에라도 그냥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난 너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약간 달달한 가사를 담은 그런 곡이고 약간 재즈틱한 재즈한 기타 리프와 이제 약간 따뜻한 그런 사운드가 인상 깊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곡은 앞서 저희가 무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곡의 가장 큰 매력이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막내 창현이의 굉장히 달달한 가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들 지치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지금 다들 지금 세 분의 매력에 흠뻑 취하셨어요. 아, 정말, 그쵸? 이렇게 밝은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길래 그 부분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나요? 일단 가사 자체가 네. 굉장히 달콤한 가사예요. 가사가 이제 뭐 베비 외로워 막 이런 가사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 굉장히 달달하게 들렸거든요 저한테는. 베베베이비 외로워 아웨 베베베이비 바쁘고 시간 없베베베이비 외로워 아웨 베베베이비 못 봐보고 싶어도 와 오, 저도 중간에 한번 끊고 싶었는데 예, 아, 감히 끊을 수도 없어서 아니, 아유, 이 노래가 네. 네. 창현이가 직접 쓴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현이가 굉장히 잘 소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앨범에 들어가는 모든 곡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 팬분들과 더욱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와주신 팬분들께 입장하시기 전에 우리 트레이에게 궁금한 점들을 좀 종이에 적어서 남겨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안에 들은 Q&A를 지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손글씨가 여기 남겨져 있네요. 왜요? 혹시 본인께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창현 군이 보이는 것 중에 뭐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바로 이게 눈에 띄었긴 했는데. 네, 어떤 거죠? 창현 오빠 탈색하는 거 안 힘들었어요라고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네 대답해 주세요. 네. 힘들었습니다. 엄청 아팠어요. 많이 아팠고 이제 조금 더 네. 이제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아픔을 참고 그냥 견뎌냈습니다. 네, 네.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탈색한 모습 멋있죠? 아, 감사합니다.
이 그 두피 꼭 케어 꼭 하세요 이렇게. 네네네 그. 예. 그 앞으로 뭐, 더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니까요. 예 앞으로 계속 탈색할 거예요. 네 그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준군도 한번 여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너무 네. 이재준 잘생겼다라고 크게 써주셨고요. 아 이걸 뽑으려 했는데 네.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 이런. 저는. 네. 이걸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재준이 준태몰이를 자주 하는 이유는? 아 준태몰이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제 그 삶의 이유입니다. 사실 준태가 네. 뭔가 이렇게 놀리면 리액션이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런 멤버가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놀리고 막 그렇게 장난치고 하는데 그 준태몰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저만의 애정 표현이고 아. 네, 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재준이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항상 짜릿해. 새로워. 그럼 항상 여지껏과 같은 반응, 리액션. 너의 삶의 이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게. 이분들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되게 부럽네요. 자, 일단 리액션이 좋아서 자꾸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쭉? 저는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 네. 때까지는 네. 제 체력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아, 예. 계속해서 할 겁니다. 네, 그 몰이 앞으로도 쭉 함께 우리 팬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아, 같이. 저, 네, 같이 즐겨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저도 정말 제 소원이었어요. 아 같이 즐기는 걸요? 많은 분들께서 같이 몰이를 한다는 거는 아~ 여러분 삶에도 제가 큰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예, 단체로 한번 저를 몰아주셔도 예, 예 그래요 대신 한 달에 한 세 번까지만 네 제한이 이상, 있어요? 예, 아, 그럼요 네. 그래요 우리 세 번씩 쿠폰 한 번씩 쓰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질문 또 꼽아주실까요? 이거 안 뜯어지는 거예요. 아. 예, 장난입니다. 아, 네. 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번 앨범에서 오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은? 아 이번 앨범에서 오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은? 근데 갑자기 왜 뛰어가신 거예요? 아, 그... 거기 앉아야 말이 나오나요 혹시?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서 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싶었는데 이렇게. 아 되게 놀리고 싶네요 일단은... 진짜. 무슨 마음인지 네. 아시겠죠? 네, 아, 너무 재밌네요. 마이크 한 번만 내려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한 달에 한 세 네. 번만. 예, 예, 오늘 두 번 썼다. 자, 어떤 곡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곡? 저는 일단 너의 밤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저희끼리 작업할 때나 이제 이럴 때도 되게 재밌고 좀 열정.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굉장히 열정 넘치게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또 그때 당시에 가장 열정 넘쳤던 시기에 저희끼리 다 같이 좀 재밌게 만든 곡인 것 같아서 네. 네, 전 너의 밤이란 곡이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재준 군은요? 저는 아무래도 멀어져라는 노래 저희 아. 타이틀곡이 가장 네. 애착이 많이 가는 곡입니다. 이 노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트레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창현 군은요? 저는 이제 모든 곡 다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애정이 가는데 기타 세션 들어간 거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가씨가 제일 지금 아. 예, 마음에 들지 않나? 아. 네. 진짜 이렇게 끝낼 거예요? 예? 그거요? 아 그거랑 네. 그 원래 박빙이 후보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네. 이제 그 어지레라는 곡인데 아하. 그 가사를 작업할 때 이제 정말 어떻게 하면은 공감하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감정을 이끌 올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을 때 약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 약간 계기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네. 그 곡을 그러면은 선택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A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진짜 시간 빨리 가죠. 저희도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이 시작인 거잖아요. 우리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무대도 만나볼 테고 활동도 함께 지켜볼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쇼케이스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거잖아요. 네, 앞으로 네. 어떤 팀이 되고 싶은지 포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다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노래가 언젠가는 정말 많은 대중분들한테
좀 큰 사랑을 받고 그분들에게는 힐링이 될 수도 있게끔 많은 공감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젠간 정말 계속 성장을 해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콘서트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다 떠나서 팬분들에게만큼은 정말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트레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인 얘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 트레이만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 저는 개인적으로 창현이의 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쵸, 그게 무기죠. 네, 네. 지금쯤에 딱 한 번쯤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트레인의 필살기. 우리 이제 브이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또 짤 생성하셔야 되니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비장의 무기, 트레이만의 비장의 무기를 한번 여기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필살기야. 갑니다. 애교 갑니다. 오, 다들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더. 잠깐만요. 잠깐 멀어지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자 혼자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 이어서 재준군 가겠습니다. 애교는 네 자신감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하는 건 되는 거죠? 끊을 남들이 먼저 끊어야 돼. 내가 절대 먼저 끊으면 안 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음의 네. 준비. 자, 하겠습니다. 뿌기구 빠큐큐 꼬까 꾸. 안 끊어주시네요? 꾸 계속해. 계속해. 무슨 단어까지 하는지 보자. 와, 와 난리 났습니다 정말. 무슨 단어를 말한 거죠? 뿌기구 막 이런 거예요?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아, 우러나오는 거. 네, 애교는 항상. 네. 그럼 그 우러나옴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준태군 할 수 있죠? 네, 저도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네. 무기야, 자, 정색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제가 방금. 예, 예.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정색하시는 분들을 봐가지고 우리 끝까지 함께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래요, 우리 오늘 시작인 거예요. 눈빛들이, 예. 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너무 애교 잘했어요. 이게 애교를 시키면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우리 팬분들께 오늘 이제 곧 있으면 또 무대에 또 보여주실 테고요. 지금 토크하는 쇼케이스는 지금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셨던 거 너무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예전에 했던 팬사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KMF 무대라든지 저희가 정말 뭐라고 저희 때문에 멀리서도 와주시고 오늘 같은 날에도 눈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정말 멀리서도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항상 연습을 할 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트레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정말 이렇게 밖에 눈도 오고 뭔가 느끼하죠 지금. 아니 그냥 아까 들었던 말 같아가지고요. 눈도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또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저희 작업한 곡 그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준비하고 있었겠죠, 우리 준태군? 네, 밖에 눈도 많이 오고. 저 눈 그친 지 좀 됐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첫 정식 앨범이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리게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음악 다양한 모습들 트레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쭉 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멤버분들은요 잠시 후에 멤버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팬분들에게 선보이는 우리 멀어져 무대에 준비하러 퇴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다 보니까 저 역시 너무 재밌는 시간 가졌던 것 같고요. 정말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렇죠?
네, 아까 멤버분들이 했던 말처럼 정말 눈도 많이 오는데 밖에 너무 추운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트레이의 많은 그런 활동과 또 여러 가지 음원들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멋진 팬분들이 함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고 또 든든하게 열심히 해나갈 트레이 멤버들이 정말 여러분들께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트레이와 또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드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쇼케이스 마지막은요. 타이틀곡 뮤비 함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타이틀곡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6시에 다 들어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좋아요. 무대를 보면 더 좋아지겠죠? 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V라이브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트레이의 쇼케이스 MC를 맡았던 지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여야만 해. 너 없인 평소와 같을 순 없어. 더는 멀어지지마. 더는 멀어지지마요. 예전과 똑같아 이거래도 내 옆엔 그대로 아 너 빼고 혹시 너는 어떤지 지금 텅 빈다 내 마음 한 구석은 몹시 공허하지. 왔다 갔다 해 기분 예민해. 네가 뭔데 내 하루를 망쳐 못 가지. 요즘 내 하루는 길어. 외로움이 없지 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많은 네가 난 미워. I can't go, she go, 그게 괴롭혀. 내 맘대로 맘이 안 돼. 이기적일 끝까지 너한테. 내가 만약 이렇게 될 줄 알았었다면 내 모든 걸 쏟아붓지 말걸. 혹시 내가 너한테 그랬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요? 날 잊으려, 날 지우려 했던 애를 써도 잘 안 돼. 괜찮지 않아 여전해. 너와, 멀어지지 마요. 나와, 멀어지지 마. Baby, 너여야만 해. 너 없인 평소와 같을 순 없어. 더는 멀어지지 마. 더는 멀어지지 마요. 예전과 똑같아 이 거래는 내 옆엔 그대로야. 너 빼고 혹시 넌 잃었던
건지 My baby 나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평소와 다른 게 없는 지금 텅 빈든 내 맘 한 구석은 몹시 공허하지 왔다 갔다 이 기분 예민해 네가 뭔데 내 하루를 망쳐 못 가지 요즘 내 하루는 길어 외로움이 없지 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많은 네가 난 미워 yeah. Baby 너여야만 해 너 없인 평소와 같을 순 없어 더는 너 지치지 마 더는 너 지치지 마 너랑 같이 간 곳이고 그게 괴롭혀 내 맘대로 맘이 안돼 이기적일 끝까지 너한테 내가 만약 이렇게 될 줄 알았었다면 내 모든 걸 쏟아붓지 말걸 혹시 내가 너한테 그랬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요 널 지려 널 지우려 해도 애써도 잘 안돼 괜찮지 않아 여전해 너와 멀어지지 마요 멀어지지 마요 아무렇지 않은 옛날 일이 되어가죠 너와 점점 더 멀어져 너와 우리 나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너와 둘이서 같이 했던 모든 걸 말야 뭐 떨어지지 마 그니까 뭐 떨어지지 마요